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는 대부분의 학교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겨울방학과 함께 졸업식을 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이 강화되면서 해넘이와 해맞이 등 연말연시 축제와 행사들은 취소됐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초중학교들은 대부분 올해 마지막 주인 이번 주와 새해 첫 번째 주인 다음 주에 겨울 방학을 시작하고 졸업식을 갖습니다. 고등학교들도 대부분 이번 주부터 겨울 방학에 들어가지만 졸업식은 내년 1월 말에 개학과 동시에 갖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졸업생은 50명 미만 규모 또는 교내 방송으로 열리고 학부모들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인 성산일출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주요 인사의 인사말과 공연만 유튜브로 중계됩니다. 성산일출봉 탐방도 12월 31일 저녁 7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통제됩니다. 해마다 1월 1일에 진행됐던 한라산 정상특별 야간 산행과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 펭귄 수영대회도 취소됐습니다. 제주 4.3을 소재로 한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 공연이 오는 3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 4.3의 전국화를 위해 열리는 순이 삼촌 공연에는 제주 도림예술단과 4.3 평화 합창단 등 200여 명이 출연합니다. 객석은 750석이 개방되며 무료 공연이지만 경기 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장권은 사전 예매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